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6명의 후보들이 저마다의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역대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민심이 어땠을지 안수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역대 부산시장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합니다. 민선 시대가 개막한 1995년, 현재 보수 정당의 기원으로 여겨지는 민주자유당 소속의 문정수 후보가 득표율 51.4%를 기록하며 시민들의 첫 선택을 받았습니다. 4년 뒤 치러진 두 번째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도 민주자유당의 후신인 한나라당 소속 시장이 뽑혔는데 안상영 후보가 당시 문정수 시장을 당내 경선에서 누르고 출마해 45.1%의 지지를 얻으며 민선 2대 시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당시 안 시장은 제3회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지만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고 수사 중 숨지면서 부산시장직은 공석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2004년 부산에서 처음으로 치러진 부산시장 보궐선거. 선거에서는 당시 부산시 행정부시장이자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지낸 오거돈 후보와 부산시 정무부시장이었던 허남식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시장직은 62.3%의 지지율로 안전시장과 같은 한나라당 소속 허남식 후보에게 돌아갔습니다. 허남식 전 시장은 재선에 3선까지 성공하며 10년간 부산 시정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치러진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춘 후보와 단일화한 무소속 오거돈 후보와 접전을 벌인 끝에 50.65%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보궐선거까지 7번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모든 시장이 보수정당 소속이었던 부산. 여덟 번째 시장을 뽑는 제7대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선거판도가 바뀌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후보가 55.23%의 득표율로 당시 시장이던 서병수 후보를 누르고 시장직을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오전 시장은 시장직 수행 2년 만에 성비위 사건으로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고, 부산은 역대 두 번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어떤 정당과 후보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까요?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율도 관심입니다. 부산은 전국과 비교해 볼때 평균 투표율이 낮았는데, 특히 보궐선거의 경우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전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선거 투표율을 AI 아나운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부터 제7회까지 전국 평균 투표율은 56.16%. 하지만 부산은 이보다 3.71% 낮은 52.44%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던 지방선거는 제1회로 66.2%의 전례 없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지방선거 도입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투표율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2회 선거부터 투표율은 뚝 떨어졌는데 제3회 지방선거에서 역대 가장 낮은 41.8%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선거와 같은 보궐선거의 경우 시민들의 투표 참여가 더욱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4년 치러진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투표율은 34.6%에 그쳤습니다. 2011년 치러진 강원도지사 보선과 서울시장 보선 역시 투표율이 50%에 못 미쳤습니다. 유권자의 절반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저조한 투표율의 원인은 대선이나 총선,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비해 전 국민적인 관심이 낮은 데다 선거운동이 조용하게 치러지고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닌 점 등이 지적됩니다. 선관위는 올해 부산시장 보궐선거 투표율을 45%로 예상하고 최대 50% 수준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사전투표가 시행되기 때문에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53억 원의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치르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번에는 유권자의 과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할 것인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LG 헬로비전 AI 아나운서 이지혜였습니다. 신임 부산시장이 누가 되든 부산의 현안 과제들을 풀어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될 텐데요. 2030 월드엑스포 유치를 중심으로 부산 대개조라고 불리는 북항 재개발 사업과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도 줄줄이 마무리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로 무너진 지역 경제와 민생을 살피는 일이겠죠. 새롭게 당선될 부산시장 앞에 놓일 현안들, 장보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와 내년 부산시는 2030 월드엑스포 유치에 집중합니다. 엑스포를 유치하면 부산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1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관광, 마이스 산업이 전에 없던 기회를 맞게 되는 겁니다.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재개발은 2030년 이전 마무리해야 할 과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엑스포 예정 부지 대부분이 북항 재개발 지역에 포함돼 있는 만큼 엑스포 유치로 부산에 새로운 동력을 끌어올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공약으로 내세우기 쉬운 굵직한 과제보다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부터 챙기는 게 최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만큼 신속하게 재원을 마련해 이를 회복시키는 정책을 세밀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부산의 고질적인 인구 유출 문제와 동서 균형 발전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부산형 정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영아 문제라든가 청년 실업 문제라든가 그리고 동서 간의 갈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좀 해소하고 무엇보다도 저 행정을 좀 다잡아서 부산 시민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는 정부와 함께하는 굵직한 현안에서 시민들의 삶 속을 파고드는 정책까지 모두 이번에 당선될 부산시장이 1년 동안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네,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봄철입니다. 산 주위에서 불을 다룰 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작은 불씨 하나조차 가볍게 봐선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역대급 대형 산불로 기록된 2019년 고성 산불. 고성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 모습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있는 전신조에서 번쩍하고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불씨가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흩날립니다. 이 불씨들이 날아가는 큰 불들. 이렇게 시작된 불은 여의도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산림을 태우고 꺼졌습니다. 2019년 고성 산불은 작은 불씨가 바람에 날리면서 대규모 산불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이 작은 불씨의 위험성,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짝 마른 낙엽 위에 잣나무 한 그루를 세워뒀습니다. 실제 산지 환경과 유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직접 채집해온 것들입니다. 배기구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더니 이내 불씨가 튀어나옵니다. 산지에서 관측되는 풍속까지 저희가 주고 초속 4m의 인공 바람을 가하자 불씨가 낙엽에 옮겨붙습니다. 불씨가 날아와 낙엽이 모두 타기까지 5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불씨는 산불 현장에서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산에 불이 났을 때 쉽게 관측되는 열기둥 현상을 재현해봤습니다. 연료에 불을 붙이자 불이 순식간에 솟구쳐오릅니다. 불의 습성상 주변 공기를 빨아당겨서 상승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때 불씨가 같이 딸려 올라가면서 이렇게 불기둥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때도 사방으로 불씨가 날리는데 산불 피해를 더 키우는 요인입니다. 본격적인 용농활동에 앞서서 논밭 태우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한 소각행위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금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부르는 대형 참사. 산 주위에서 불을 다룰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부산 수돗물의 주요 원수는 낙동강물입니다. 수량이 풍부해 고도의 정수 처리 시설을 거쳐 현재 부산의 각 가정에 부족함 없이 수돗물로 공급되고 있는데요. 현재 부산 주요 상수원으로 낙동강물을 사용하기 이전에 부산 시민들은 어떤 물로 수돗물을 사용했을까요? 차선영 기자가 낙동강 이전에 주요 상수원으로 활용된 곳들을 둘러봤습니다. 1932년 준공된 소규모 정수시설인 범어사 정수장. 이곳은 낙동강물이 아닌 계곡물인 벚기수원지의 원수를 정수하는 곳입니다. 가정에 공급되는 급수량은 부산 전체의 0.5%에 불과하지만 부산 상수도 역사에 있어 중요한 거점입니다. 벚기 수원지의 물이 들어오는 착수지 내부에는 90년 전 축조됐을 당시의 지붕 등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돌계단과 정수장 곳곳에 울창한 나무 역시 축조됐을 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고도의 정수 처리가 아닌 자연 미생물과 소금물을 활용한 전통적인 정수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원수에다가 어떠한 약품도 타지 않고 다만 물이 나갈 때 소독제로서 소금을 전기 분해해서 만든 것을 우리가 물에다가 희석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좋은 그런 원수를 생산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범어 정수장으로 흐르는 원수인 계곡물을 찾아 벗기 수원지로 가봤습니다. 범어 정수장과 함께 축조된 벗기 수원지는 상수원일 뿐만 아니라 2011년 개방된 이후 시민들의 친수 공간으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저수 용량은 적지만 1920년대 부산 인구의 증가와 도시의 확장 등으로 축조된 근대 역사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명장 정수장의 상수원인 회동수원지. 1946년 완공돼 부산 급수 인구의 약 10% 정도가 이 회동수원지의 물을 수돗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낙동강을 제외하고 부산 지역에서 가장 넓은 공간에서 상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부산 수돗물의 주요 원수인 낙동강 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되는 비상급수지이기도 해 철장 관리는 기본입니다. 해동수원지는 1964년도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수원지 보유물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서 연 100톤 정도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청결한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을 상수 원수로 사용한 것은 1960년대 해방 이후 해외 거주 동포의 귀환과 6.25 전쟁으로 부산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상수도 확장 사업이 이루어졌고 산업화에 따른 낙동강물의 심각한 오염으로 정수 처리와 수질 관리를 위한 기술이 고도화되어 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잊을만 하면 수돗물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낙동강에서 미량이지만 발암물질, 발암가능물질이 검출되기도 했었는데요. 낙동강에 있는 공장들을 비롯해 원수 자체의 수질 문제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먹는 물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을지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낙동강은 부산 시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수돗물의 원수입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가장 아래 낙동강 최하류는 상수원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양산 물금 취수장에 공급된 낙동강 원수의 수질을 보니 최근 2년 동안 총 유기탄소량인 TOC가 평균 4.5를 차지했습니다. TOC는 고분자 오염물까지 측정 가능한 수질 측정 방식인데 이 정도면 3등급 수준입니다. 낙동강이 아닌 다른 지역의 원수가 1, 2등급인 것을 고려해보면 수질이 좋지 않아 고도 정수 처리가 필수인 상황입니다. 오존이나 입산활성탄 처리시설을 1989년도부터 도입을 해서 지금은 전 정수장에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이 도입이 돼 있고요. 미량 유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분말활성탄 처리 시설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이런 과정에도 걸러내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최근 꾸준히 검출되고 있는 발암 물질입니다. 지난해 1,4-다이옥세인이 검출됐고 지난 2월 취수장과 정수장에서 발암 가능 물질 과부라옥탄산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먹는 물 수질을 기준으로 볼 때는 미량이지만 반복되는 발암 물질 소식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품질의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수 확보가 최고입니다. 환강 하류부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정산지구의 강변 여가수 한 47만 톤 정도를 지금 가져오기 위해서 이 경상남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는 보호 개방 등으로 낙동강 수질을 개선시키고 신규 취수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시도 낙동강 수질 안전센터를 메리 취수장에 설립하고 초고도 정수 처리가 가능한 시설 연구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원수의 수질 개선,
그리고 더욱 고도화된 정수 처리가 동시에 진행될 때 부산의 물 안전성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기술이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로봇은 기술의 진화와 시대적인 변화를 더욱더 체감하게 하는데요. 코로나19로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이 같은 기술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텔 안내대로 물과 수건을 가져다 달라는 투숙객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물품을 전달하는 건 직원이 아닌 로봇. 목적지가 될 객실 번호를 입력하자 사람 도움 없이 이동하는데 승강기까지 스스로 잡아탑니다. 부산의 한 특급 호텔이 도입한 AI 객실 안내 로봇입니다. 신선한 경험과 재미에 더해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손님들의 호응이 상당합니다. 콘택트 서비스라는 게 호텔 트렌드 중에 한 가지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 비대면 로봇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린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같이 사진도 찍고 싶어하고 뭐 그런 반응입니다. 또 다른 호텔. 로비에 있는 기계에서 커피를 주문하자 사람 팔처럼 생긴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커피 전문가인 양 분쇄된 원두를 받아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더니 커피를 뚝딱 만들어냅니다. 네, 로봇이 만든 커피가 방금 막 완성이 됐는데요. 이 QR코드를 이렇게 갖다 대면 문이 열리고 커피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서는 배달 로봇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나온 음식을 로봇에 싣고 탁자 번호만 입력하면 손님상까지 전달 완료. 로봇이 음식을 나르는 동안 종업원들은 다른 일을 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배가 됩니다. 저희가 직접 가지 않아도 되니까 고객님들도 지금 시대 좀 괜찮아지고 깨끗해하시고 위생적으로 깨끗한 면이 있고 저희도 로봇 서빙기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일을 조금 더 할 수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더 활용하는데 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된 요즘 인공지능 로봇은 여러 방면에서 더욱더 빠른 속도로 삶 속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일광 신도시 내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등이 포함된 복합건물 일광 빈물꿈 교육행복타운이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갑니다. 기장군은 지난 7개월 동안 부지 조성 공사를 거쳤다며 앞으로 설계 공모와 건축 기본 실시 설계를 한 뒤 내년 6월부터 건축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빈물꿈 교육행복타운은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산 22번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며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등 교육문화공간과 함께 일광보건지소, 치매정신건강상담실 등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부산시 자원봉사센터와 구리원자력본부가 소통구리 대학생 자원봉사 공모대전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7회째인 이번 공모대전은 구리원자력본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민들레올씨 기금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대학생의 재능을 활용해 지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대학생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공모 분야는 보건과 의료, 문화와 예술, 사회복지 등 다양하게 구성되며 부산의 대학과 대학연합봉사단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모두 30개 팀을 선정해 심사 결과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최근 걷기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광안대교에 보행로를 조성해 상시 개방하자는 의견에 대해 부산시가 검토한 결과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부산시는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광안대교의 보행로를 확보하려면 차로를 축소하고 교량 난간을 신설해야 하는데 해당 교량의 특성상 용접 등에 취약해 교량의 내구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행 환경에 있어서도 소음과 진동값이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고 순간적인 강풍 등의 보행자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